앨리스가 막판에 어마어마한 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려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좀 자주 하지만 좀 참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텃밭인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가 막판에 질주하고 있다. 이걸 뭐죠? 예. 이게 조선일보가 크게 대문짝만하게 뭐죠? 트럼프의 텃밭인 아이오와의 반전, 해리스가 3%포인트 차 역전.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선일보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참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조선일보의 온라인판에 일면 톱 기사를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물론 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저급한 뉴스인 거죠. 이게 또 가장 많이 읽혔습니다. 일면이니까. 조선일보 일면에 가장 많이 본 기사가 이 기사인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미국에는 로컬 신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 신문들이. 데모인, 이제 미국의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주에는 아마 가장 큰 도시가 데모인하고 그다음에 아이오와 시티일 겁니다. 그게 아마 이제 아마 지역 신문이 데모인 레지스트란 역사가 오래된 신문이겠죠. 카말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뛰어넘었다. 뭐 이런 기사가 실린 겁니다. 이거를 뭐 CNN부터 시작해 전부가 다 인용을 해가지고 그게 또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조선이 일면 톱 기사가 된 겁니다. 트럼프는 그가 우위를 차지했던 주에서조차도 더 이상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 이 CNN 방송인 겁니다. 로이타. 해리스가 트럼프를 눌렀다. 아이오와 시티. 해리스가 트럼프를 눌렀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 전부 다 주류 언론들이 옳다구나 해가지고 이러면 전부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보면은 이제 뭐 아이오와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역전을 시켰다. 47대 48로 앞장섰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해리스가 3%포인트 앞장섰다. 디모인 레지스트 등이 28일과 30일 날 아이오와주 유권자 8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후보가 47%, 트럼프 후보가 44%로 나타났다. 큰 사건이다. 이 아이오와는 이름들 공화당 텃밭입니다. 농사들을 많이 짓는 지역이죠. 아이오와는 거대한 뭐죠 평원이 펼쳐진 아마 옥수수를 많이 이름 재배하는 지역일 겁니다. 이래가 이름 그걸 대대적으로 발표해가지고 또 더 타임스가 경합주 7군 가운데서 4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도대체 이런 조선 기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해서 트럼프보다 14명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밑에 보니까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조선일보의 미 대선 보도 내용과 비교해보고 그 내용의 신뢰도를 점검해보는 것은 흥미롭겠다. 일방적으로 꾸준히 해리스에게만 유리한 기사만 쏟아내다가 정작 트럼프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기자나 신문사나 독자 보기에 면목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기를 응원한다. 한국 언론 수준치고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무슨 해리스가 앞선다고 그런 표현을 쓰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전부가 뭐죠? 여기 보니까 드디어 미국 대통령 선거 이 사진 뽑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 섹션인데 사진 뽑은 것도 해리슨은 활짝 웃고 있고 여러분들 뭐죠? 트럼프는 우울한 목소리를 이렇게 여러분들 대놓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뭐 부채질을 하지만 현재 미국의 현지 분위기는 어제보다 1% 내려갔는데 이 아이오와주를 보시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98%입니다. 98%. 아이오와는 2003년도 2024년도에 확실한 공화당 지지지역으로 간주된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9.4% 차이로 클린턴 후보를 눌렀다. 98%인 겁니다. 정치 성향은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아이오와주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98%인 겁니다. 이런데 3%로 앞장섰다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를 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조선일보의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98%입니다. 98%. 아이오와에서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확률 보시기 바랍니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확률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98대 2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제가 볼 땐 조선일보의 기사 쓴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될 이야기인 거죠. 98%지 않습니까? 해리스버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8억 8천만 불 쓴 겁니다. 트럼프는 이런 3억 5천만 불밖에 이런 광고비, 광고를 때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98대 2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오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오와. 하원도 뭐죠? 56대 34%로 공화당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인데 뭐죠? 무슨 뭐 역전이 일어났다. 이런 기사를 어떻게 씁니까? 아유, 다들 거짓말이, 거짓말에 그냥 나는 그냥 징글징글 합니다. 에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에다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트럼프 텃밭 아이오와 반전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냐 이야기 이런 데서 98% 이기는 확률에서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전부 다 뭐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다 받고 그걸 전 세계에 퍼뜨리고 박빙 승부다. 선거에 손을 대기 쉽겠죠. 박빙 승부라고 하게 되면. 사회가 진짜 악합니다. 얼마나 악하게 될지 믿을 데가 참 없으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